베지게 에르메스 같은 소고기보다 맛있어요. 사실 연예인 분이 계시대요. 얼굴을 못 봐서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진짜 사진 찍어도 돼요 혹시? 하나 둘 셋. 와 진짜 잘생기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용산 남영동에 왔는데 여기 엄청 유명한 고깃집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부터 들어봤는데 먹기도 되게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극찬한 대박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남영돈이라는 곳인데 그 서울 3대 고깃집이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제가 예전에 갔던 몽탄이랑 그리고 여기 남영돈 그리고 금대식당 이렇게 세 개가 있대요. 근데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 또 용산 골목이 진짜 맛집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진짜 유명하고 막 웨이팅 엄청난 곳들이 많은데 여기도 한 2시간에서 막 길면 4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 오픈런 해야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래요. 가볼게요. 아니 손님 엄청 많다. 안에가 진짜 엄청 손님 다 차있어요. 와 룸이다 룸. 여기가 항정살이 엄청 유명하대요. 와 근데 다 맛있겠다. 다 먹어야지. 항정살 한 3인분씩 일단 먼저 시켜볼까? 사장님! 네. 아 사장님! 주문해도 돼요? 네네. 이거 고기 네. 3인분씩 다 주시고요. 아, 네. 아. 혹시 곁들임 중에 인기 메뉴가 뭐예요? 여름에는 네. 냉쫄면이 많이 나가는데 좀 약간 쌀쌀해져서 비빔쫄면 좀 나오고 살짝 매우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안 매운 냉쫄면 하나랑 음료수? 음료수는 콜라 사이다가 있는데 저 초롱이 씨. 아 진짜요? 네, 아 궁금해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숯이 되게 좋아 보인다. 진짜 나무 같은데. 와 이렇게 네? 신기하다. 먼저 가구리 먼저. 와 감사합니다. 와 비주얼 봐. 뭐부터 먹어야 맛있을까요? 가브리살 먼저 해보자. 가브리살 먼저요? 네. 이게 목살이고 여기 가브리살 여기 삼겹살 때깔 봐 엄청 두껍다. 그리고 다 두께가 엄청 두툼해요. 그리고 이 항정이 진짜 맛있대요. 이 항정이 끝내준대요. 와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찌개도 맛있겠다. 고기 올려드려요. 네. 네. 와 찌개 진짜 맛있다. 대박.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약간 살짝 그 시큼한 맛도 나가지고 딱 좋아요. 간이랑 모든 게. 원래 이렇게 다 구워주세요? 네, 다 구워드려요. 꿀에 굽는 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쵸. 이게 근데 숯이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그 숯이 뭐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국내산 참숯이고요. 아~ 네. 아, 이 가브리가 좀 약간 임팩트가 강해서. 아, 가브리가 임팩트가 강해요? 네. 가브리부터. 네. 꿀팁! 요거 먼저 네. 소금 찍어서. 와 감사합니다. 네. 소금만 살짝 네. 찍어가지고. 어머, 아까 안 커먹어. 와, 와, 향도 못 컸고. 와, 와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왜 와사비 뭐야 이거 우와. 미쳤다. 우와. 죄송한데 밥도 하나만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어. 이게 무슨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같아요. 진짜 이게 딱 입 딱 베어 물면은 진짜 탱글한데 안에 육즙이 이렇게 팍 나오거든요? 뻑뻑하거나 그런 식감이 하나도 없고 다 진짜 탱글탱글하고 막 돼지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진짜 고급스러운 돼지. 진짜 다르다.
와우. 와우. 진짜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감사합니다. 네. 와. 좀 물 필요 없다. 와. 아. 대박. 감사해요. 최고. 와, 고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료수까지 이렇게 감동.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무제한으로 먹겠다. 와. 이건 무슨 젓갈이에요? 아, 그 가리비 젓갈이에요. 아, 가리비. 네. 네? 신기하다. 맛있다. 어떻게 돼지고기가 육즙이 이렇게 터지지? 소주는 원래 바뀌어요. 원래 그 소주 계속 바꿔요? 네. 소주니까 저희 보통 이무 보면 바꿔요. 아. 저기 김치가 불상 김치. 아, 이거요? 이거랑 네네. 같이 먹어요? 파김치. 파김치도 한번. 이번엔 저 와이프가 담아요. 와, 진짜요? 네. 와. 여기가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 먹어도 되네. 감사합니다. 와, 고기가 진짜 영롱하다. 와. 숯불 향이 좋은 숯불인데 완전 직화식으로 숯불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향이 진짜 잘 배가지고 고기에 그 향이 진짜 엄청 진하게 배어 있거든요. 근데 그 참숯 향이 진짜 좋아요. 김치. 김치. 와, 직접 담그신 김장 김치에다가 보쌈 김치처럼 돼 있네 이렇게. 너무 맛있다. 이번엔 파김치. 직접 담그셨다는 파김치. 다 맛있다. 와, 저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남영돈 오기 전에 이제 사전조사 하는데 성식이 형님이랑 이제 현주 형님께서 엄청 극찬을 하신 곳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극찬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뒤에도 연예인분이 계시대요. 제가 얼굴을 못 봐서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궁금하다. 누굴까? 와. 끝내줘. 감사합니다. 저 항정을 좋아해요. 좋아요. 항정 맞아요. 네. 와, 항정이 되게 통으로 이렇게 썰려 있네. 너무 기대돼요. 진짜 가브리살 너무 맛있어요. 아, 그치? 진짜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소금에만 살짝 찍어서. 너무 맛있다. 와. 혹시 재밌는 게 간을 하지 않아도 약간 간이 스스로 되더라고요. 황정수.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파김치. 제가 원래 항정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항정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아까 먹었던 가브리살은 진짜 미쳤어요. 둘 다 너무 맛있는데 가브리살이 조금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고기 구워지는 동안 김치찌개랑 밥을. 먹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돼지게 에르메스 같은 진짜 질이 엄청 좋은 게 딱 느껴져요, 먹으면. 와, 다음은 삼겹인가요? 삼겹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대박. 먹어봐, 대박이야. 와, 근데 진짜 이거 삼겹살도 완전 영롱하다. 껍데기 부분도 맛있어 보여. 우와. 깨물은 순간 맛있어요. 입에 넣자마자 맛있어요. 한 입, 이렇게 살짝 이빨이 약간 닿으면은 겉부분이 약간 바삭하거든요? 그 바삭을 살짝 깨자마자 육즙이 팍 터지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다 싸가지고. 입에서 육즙이 진짜 빵 터져요. 삼겹살은 또 밥이지. 그래가지고. 목살 소스. 좋아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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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 영상 올릴 때. 진짜요? 감사해요. 와, 진짜 사진 찍어도 돼요, 혹시? 그럼요. 감사합니다. 우와, 이번에 스위트홈 잘 볼게요. 잘 볼게요. 12월 1일. 12월 1일 스위트홈. 네. 2. 1. 시즌 2. 신기하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잘생기셨다. 와, 감사합니다. 와, 저 셀카 오징어 됐는데요? 진짜 못생겼다, 나. 그 스위트홈 12월 1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세요. 오이랑 당근이 잔뜩 들어가는데 제가 뺐습니다. 와, 냉쫄면 신기하다. 메인 메뉴로 팔아도 될 정도로 너무 맛있다. 육수도 진짜 맛있고. 먹어도 되나요? 네, 구워 드세요. 감사합니다. 목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목살이 진짜 영롱하던데. 하나도 안 퍽퍽하고 너무 맛있어요. 무슨 안심 스테이크 같아요. 그
진짜 딱 한 입 베면은 결대로 이렇게 쫙 잘려요. 약간 숯 빼주시고 계세요? 빼주세요. 아, 네. 목살은 덜 익은 걸 좋아해서. 아, 음식 제대로 드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와, 목살에서 어떻게 이런 식감이 나지? 무슨 항정살 같은 식감이 서걱서걱거리네, 얘도. 아, 행복한 삶이다. 어, 네, 좋아요, 좋아요. 기계 붙어 있지. 이 정도 해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약간 덜 익은 거 좋아해요. 뭔지 네, 알았어. 덜 익은 거 좋아해요. 이게 딱 맞죠. 와. 저희 끊을 테니까 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맛있다. 아. 마지막 하나. 와. 완벽해. 끝까지 너무 맛있었어요. 와, 진짜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